다시 유적에서 눈을 뜬 후 나는 다친 유리아를 구하기 위해 가문에서 배웠던 달의 힘의 활용법을 필사적으로 적용했어. 몸에 주는 부담은 컸지만 누군가를 구할 수 있음에 기뻐하던 것도 잠시. 죄책감이 몰려왔어. 예전 생에서도 이 치유의 힘을 떠올렸다면 수많은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 형이라면 분명 처음부터 사람들을 구해냈을 거야. 형이 있었다면, 나 대신 형이 살아있었더라면. 두 번째 삶, 이것이 또 한 번의 기회라면 이번에는 형처럼 살 수 있을까? 변질된 힘을 억지로 달의 힘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건 몸에 막대한 부담을 줬지만 이 힘을 통해 회복되는 사람들을 보며 안도할 수 있었어. 하지만 로쏘 가문의 저택에서 알게 된 과거의 끔찍한 비극은 내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야. 저택의 실험체들을 치료하기 위해 온 힘을 쥐어짜냈지만 허사였어. 그때 누군가의 습격을 받고 쓰러졌고 클라모르는 내게 무언가 말했던 것 같아. 네 탓이 아니야, 노아. 널 지켜준 소중한 사람들을 잊지 마. 다시 유적에서 깨어난 뒤 칼라모르의 봉인을 풀어보려 했지만 반응이 없어. 마치 이제는 영혼이 없는 것처럼. 다시 난 혼자가 된 거구나. 긴 자책과 후회 끝에 떠오른 건 형의 얼굴이었어. 노아. 그래, 날 지켜주던 소중한 이들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면 형이 원했던 모습으로 세계를 지키며 살아가겠어. 몇 번의 삶을 반복하게 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하지만 회귀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도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완벽한 결말은 만들어낼 수 없었어.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고 좌절하던 순간 문득 떠오른 시간의 유적 아래에 있는 후회의 문. 뭔가에 홀린 듯 그 문을 찾아간 나는. 아기는 정말 작구나. 안녕, 내 동생 노아. 옛날 갓난아기였던 날 지켜보는 형의 모습을 보게 됐어. 생명의 순환은 모두 여신님께서 내려주신 엘로부터 비롯되는 거란다. 엘이란 더없이 사랑스럽다는 얼굴로 내게 생명의 순환과 엘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형. 축복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보였어. 형의 어깨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와 고통, 그리고 후회와 다짐. 이것이 나에게만큼은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달의 뒷면, 형의 그림자였나. 사랑하는 내 동생 노아야, 난 이 세계를 지킬 거야. 알겠어, 형. 이런 나라도 살아갈게. 형이 바랐을 모습으로 형이 하려 했던 일을 하면서. 지켜봐줘, 형. 언젠가 다시 만날 그 순간까지 힘낼 테니까.